나는 희부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으뜸이라고 해. 으뜸이.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는데? 와, 대단하다. 어떻게 못했지? 정신력이 여기서 좀 많이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어뜸이! 반지도. 어뜸이 아니고 으뜸이! 어떤? 우리 만난 적 있어, 한동안. 만난 적 있대. 어? 만난 적 있어. 얘기하지 말아봐, 언제야? 7년 전에 만났어. 확실히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스타킹만. 스타킹에 강남 사관여로 내가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나와가지고 어떤 말 내가 너 이렇게 엄청 척하면서 너 어떤이다. 아니야, 내 이름을 자꾸 심 으뜸인데 심 어떤이라고 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으뜸이라고 왜 어떤이라고 하지? 어떤. 몇 년 동안 생각했어, 몇 년 동안. 근데 경상도 출신인 분들이 내 이름을 어떤이라고 하죠. 맞아. 그래서 덕분에 나는 나 어떤이라는 캐릭터로 약간 부캐가 생겼었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나왔답니다. 기억이 이제 생생하게 난다. 찌양이랑은 언제? 스타가 한 60만 되고 유튜브가 140. 와. 별 스타하고 두 개가 동시에 높기도 쉽지 않아. 맞아, 이제 그렇지. 요즘은 인별도 같이 해야 돼. 그쪽에서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 때문에 본인 확 이슈가 됐을 때. 나는 운동 여자 운동 유튜버 중에 1등이 되고 싶었어. 지금 여자 운동 유튜버 최초로 100만이 됐고 지금 141만이 1등인 상태인데 구독자가 그냥 계속 꾸준히 2018년부터 한 달에 2만 5천 명, 3만 5천 명씩 꾸준히 늘다가 김계란이 자기 채널에서 나를 소환했어. 이제 약간 휴먼 겟업으로 진짜? 그 사람을 한 손으로 들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진짜로?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저기서 불러 해서 그 물꼬를 터준 게 계란이야. 합방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남매 케미가 생겨서 우리가 약간 엉짱 남매 엉덩이 밑으로면서 이제 내가 막 운동뚱 그 마시니러스의 민경 언니도 막 10주 동안 필라테스 하고 다른 데 출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출도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구독자가 그때부터 좀 탄탄해지고 그때 계란 형이 우리 채널에 와서 내 채널명을 공격을 했어. 그때 내가 마이너스 라이프였어. 수명을 깎는다는 말 아니야? 아니 수명이 아니라 살을 좀 빼주고 그게 마이너스 라이프면 그러니까 인생에서 약간 나쁜 것들을 좀 마이너스 시켜준다는 마이너스. 의미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라이프가 그래, 지금 너무 이름 바꿨어? 히브뜸. 그럼 마이너스 라이프 나 줘도 되니? 그래? 아 근데 우리 파운드 이게 마이너스 라이프 아 우와 원래 운동을 잘했던 거야? 아니면은 계란이처럼 갑자기 이제 노력형인 거야? 아니면... 근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학교 달리고 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좋구나. 고모가 핸드볼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고 사촌동생이 지금 펜싱 국대인데 그 운동 유전자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집안에 있네. 그래서 체대 갔고 20살 때부터 트레이너 했고 필라테스 강사하고 대회 나가고 이렇게 운동 인생이 그냥 19살 때부터 쫙 아니 근데 으뜸이 이거 뭐야? 이거 스커트? 이거를 천 개? 만 개? 만 개야 천 개? 내가 그때 호동이를 처음 만나는 그 시절에 피트니스 대회,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을 해서 근데 시간이 없는 거야. 맨날 레슨도 해야 되지, 운동도 해야 되지, 대회 준비도 해야 되지. 그래서 스커트를 200개, 뭐 5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갔는데 유산소 운동이랑 근육, 근력 운동 효과가 같이 있어. 와, 아니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효율 있게 해야 돼. 재미가 없어 이게. 무릎이 전개단지 하면 안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스쿼트를 10개 이상 안 해. 그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형 형님들 한 번씩 업으려고. 와 진짜로? 업는다고 우리는? 야 안 돼. 내가 스쿼트를 100kg까지는 짊어지는데 여기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와 근데 호동이 없고 스쿼트 하면 대박이야. 안 돼. 지금 기록 어느 정도에? 102.5 까지 들었었어. 그래서 신분이 있는 수근이부터 여기 그래. 의자가 올라가 볼까? 그거 올라가라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만 해 볼까? 근데 신발이 복증이 있는데. 야, 근데 너 이렇게 한 번 안 하고 나머지부터는 내가 나 진짜 볼까? 어렸을 때 언니들이 많이 안아 줬거든. 작다고. 아, 진짜 올라가고. 그래서 누구 폼에 잘 들어가. 아니, 편한 걸로 해. 편한 걸로. 아, 이건 나왔어. 아, 프론트 스쿼트라고 해? 아, 프론트 스쿼트라고 해? 와. 아이고. 와. 이거 완전 장난이야. 여기 장난이다.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야. 나만 왜 봐. 와, 되게 편하네. 되게 딱딱해. 코어가
좋아서. 여기 올라. 근데 이걸 다 먹으면 힘 빠질 텐데.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오늘 약간 나는 지금 운동을 8세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깔끔할 것 같아. 근데 원래 천천히 올라가야 돼. 워밍업처럼 해서. 근데 진짜 어부방? 안 돼. 스쿼트. 이거 뭐야? 어버도 아니, 몸을 아, 너무 가볍잖아. 너무 가벼운데? 어부 펼쳐 놓고 가벼워 보인다. 타임. 나 너무 자주 신경 쓰게 지켜진다. 나 형은 이렇게 안겼어. 형은 씨 이렇게 안겼다고 막. 넌 엎였잖아. 우리 태준이가 보고 있는 날 이렇게 안겼다고. 지 아버지가 이러고 있었는데. 너는 뭐 자동으로 나간 거야? 어 이게 혹시 가벼워 가벼워. 근데 내가 가벼워. 야 대박이다 안정감. 안정감 대박이야. 여자랑. 우와, 우와 무거워 보인다 이제 슬슬. 무겁다, 오, 묵직하다, 묵직하다. 와, 근데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이제 호동이 형이야. 어, 근데 너 떨리고 그런 게 없네. 지금 안기는데, 그치? 야, 부탁이 있는데 호동이 이렇게 하나 주나? 되게 귀엽단 말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아, 걱정해. 아, 하지 마. 무리하지 마, 으뜸아, 으뜸아. 잠깐만, 마음을 지키지 마고. 어, 나 무서워, 무서운데. 야, 많이 무거워. 마음의 준비 해야 돼, 무거워. 마음의 준비 해야 돼, 무거워. 하지 마! 이제 다져, 이제 다진다, 다진다. 기도 커서. 안 될 것만 해도 성공이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호동이랑 나랑 차이가 꽤 나거든? 장훈이는 키가 있어서 또. 몇 킬로지? 아, 110한 7, 8. 에이, 어, 진짜 커 보인다. 117을 어떻게 하고? 근데 키가 같은데. 진짜 크다. 장훈이 부끄러워. 너 아주 밝구나. 난 이렇게 밝게 다가오는 사람을 본 적이 좀. 야, 조심해라. 괜찮겠니? 아, 잠깐만. 야, 근데 내가 좀 안 돼. 안 돼, 좀만 가까이 와줘. 자, 호. 오! 오! 아, 됐다, 됐다. 오! 발 다는 거 봐, 발 다는 거 봐. 잠깐만, 야, 아니다. 야, 으뜸아, 근데 장훈이는 키가 커서 자도 지가 지다리고 싶었잖아. 혜진아! 혜진아! 니가 장훈이한테 해봐. 얼마나 어려운 거지? 해봐봐, 해봐. 지도만 해봐. 얘는 안 돼. 아니, 올라가가지고. 아, 우와! 아, 진짜 안 된다니까? 우와! 야, 우와, 형! 운동 다 했어. 장훈아, 나 별 보여! 안될 거야? 이거는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우와, 형 키가 커서 길어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너 진짜 대단하다. 우와, 형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원하는 신입분.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게스트를 모시고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가수 민경훈입니다. 와, 근데 우리 스튜디오 어디를 진짜 폼 미쳤다. 배웠어. 우와, 배웠어. 그치, 요즘 모든 댓글에 폼 미쳤다는 게 다 달려요. 그냥. 와, 완전 폼 미쳤는데요? 지금 1분 전에 폼이라는 단어를 배우셔가지고 아. 지금. 김영철 폼 미쳤다. 지금 폼이라고? 네, 폼이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이미 다 여러분들 임덕 중이시죠? 어, 이수근님 퇴장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다시 오시겠죠. 자, 먼저 제가 동작을 세 개 보여드릴 건데 그냥 먼저 한번 보세요. 네. 필라테스에서 헌드레드라는 동작이 있어요. 헌드레드. 헌드레드 뜻이 뭐예요? 백이죠. 맞아요. 헌드레드는 100번의 호흡을 해서 와. 운동할 준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와, 저거 힘든데, 엄청 힘든데 저거. 어, 네. 호흡에 집중하는 건데. 와, 폼 미쳤다. 누운 상태에서. 거의 뭐 기계처럼 나오는데. 자, 네, 네, 네. 제가 100번의 호흡을 할 거예요. 네. 네. 100초를 참는다는 거죠? 마시고. 오, 와, 대박이다. 내쉬고. 영혼 좀 담아주면 안 돼요? 와, 엄청난데요? 어, 안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손만 이러면 되잖아. 저 힘들어요? 어, 저 해보시면 힘들어요, 진짜. 서로 마주보고 누워주세요. 자, 누워서 다리를 안아주세요. 다리. 두 다리를 안아주세요. 잠깐 허리의 긴장을 풀고 릴렉스 할 거예요. 자, 잠깐 저는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강호동이 얼굴 잡고 다 퇴장한다 어떡하지? 강호동이 얼굴 잡고 다 퇴장한다 어떡하지? 자, 다 나갔어. 퇴장을 다 말하면 다 다시 안 들어와요. 딱 다 누워요. 저희 한 번에 다 동시에 저희 이름 쓰고 님이 나가셨습니다. 다 가. 한 번에. 네.
눌렀어. 빨리 누워요, 빨리 누워요, 빨리 누워요. 아무도 없어.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끼리 뭐 우리끼리 하는 거야?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야, 댓글 퍼 미쳤다, 너희들. 누워주세요, 네. 자, 고개를 들어서 턱을 당기고 시선을 배꼽 바라봐 주세요. 네. 그대로 유지. 혹시 뱃살이 불편하신가요? 예. 괜찮아요. 자, 거기서 두 다리를 천장으로 드세요. 이렇게. 다리를 천장으로 드세요. 손을 떼세요. 손을 상대방한테 쭉 뻗으세요. 저쪽으로 그대로 유지해요. 오오. 손가락 딱 붙여요. 요렇게 시선 배 그대로 유지. 네. 자, 내가 지금 잠깐 동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팔을 위아래로 100번 흔들 거예요. 시작. 팔을 위아래 머리 말고 시작. 팔을 위아래 머리 말고 팔. 아, 손가락 말고. 아, 이거 지금 잠깐. 아, 이거. 오, 선생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어깨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깨로 이렇게. 자. 자, 선생님 어떻게 놀리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멘탈 나간다 저거. 잠깐 이렇게 잡아봐요. 이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네, 엉덩이도 앞쪽으로 와야 돼요. 자, 발목 잡으세요. 네. 허리를 위로 꺼내세요. 턱을 당기세요. 갈비뼈 뒤로 살짝 보내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뗄 거예요. 발가락을 뗄 거예요. 됐어. 유지. 어, 유지 됐다. 붙이지 괜찮아요. 뒤꿈치 꽉 붙이세요. 어, 요건 쉽다. 네, 배에다 붙죠. 네. 자, 거기서 어깨 툭. 어깨 툭. 툭. 자, 거기서 뒤로 굴렀다가 날개뼈 잡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날개뼈가 닿았다가 올라와요. 시작. 날개뼈 닿았다가 쟤는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우와, 올라왔어.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그래. 근데 골반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아,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 여기가 맞아. 이쪽 이쪽에 필라테스가 이렇게 속도를 올라 올라서 유지. 발 닿으면 안 돼요? 네네. 어, 잡았나 잡았나.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와서 거기서 유지. 자, 자, 다리를 천천히 펴서 유지. 거기서 가슴 더 들어요. 손 앞으로 나란히. 손 앞으로 나란히. 여기 돼요. 자, 가슴 더 들어요. 목 길게 턱 당기고 잘한다 잘한다 엄청 잘한다. 거기서 유지. 네. 근데 경훈이 저기 된다.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어? 자, 척추만 하나씩. 키 네.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만 하나씩. 근데 이렇게 같은 돈 됐는데 저만 이렇게 괜찮아요. 알려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지금 배 어때요? 다시 올라요? 거기서 유지, 유지. 네. 이렇게 티저를 세 번만 해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재밌다 이거. 제가 다 보세요. 아니, 생방송이거든요. 자, 자, 그리고 네발 자세 이렇게 해볼게요. 네발 자세. 네발 자세. 네발 자세는 진짜 척추 건강에 엄청 좋아요. 여기서 고양이처럼 천천히 몸을 둥글게 말았다가 이렇게 몸을 둥글게 더더더 고개 집어넣어봐요. 정말 힘든데, 저거. 반대로 가슴 들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세요. 엄청 유연하다. 호동 반대로. 다시 둥글게 말았다가 아아 다시 반대로 가슴 들고 아자자 앞에 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 자자 자 요거 요거예요. 아,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누가 댓글에 돼지가 고양이가 될까요? 아 돼지가 고양이가 될까요? 좀 처단을 해줘요. 아 어떡해. 할 수 있죠? 예. 자 거기서 자 네 거기서 오른손 살짝 떼볼게요. 바닥에서 왼쪽 무릎도 떼볼게요. 이렇게? 오, 네, 오케이. 밸런스. 네. 자, 배에다 힘을 느끼면서 서서히 멀어져요. 코. 너도 우와, 잘했어요. 우와,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자, 다시. 자, 아, 우리 왼팔과 이거, 오른 다리. 이거 옛날 오른팔과 왼 다리. 네. 이렇게 약간 곰처럼 기는 자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은 코어 근육이 엄청 좋아요. 돼지가 곰이 될까요? 자,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빨리 이 스튜디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우리 운동 많이 했네. 네, 몸 내, 이 네모가 움직이면 안 돼요.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동시에. 우리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오, 진짜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저 내일 못 걷겠는데? 내일 골병 난다. 내일 골병 나두 사람. 와, 진짜 힘들다, 근데. 자, 호동이 한번 해보세요. 뭐를요? 바닥에 지금 한 거요. 자, 다리 저한테 주시고. 자, 이건 제가 힘들... 제가 힘들... 아, 선생님, 제가 잘... 아, 여기는 벌칙팀 같은데. 한 다리 주세요. 자, 반대쪽도. 예. 됐다. 자, 푸시업 시작. 예? 푸시업. 야, 옛날에 많이 다시 했으니까 저도 안고 다시 푸시업. 다시 내려가고. 다시 같이 내려갔다가 업. 자, 앞으로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가요. 시작. 앞으로 걸어가요. 그럼 뭐라고요? 걸어가요. 가자. 가자.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뭐야? 선생님, 우리 컨셉 이제 먹방으로 바꿔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만신창이들이 되셨지? 아, 끝났네. 으뜸님은 방송을 진짜 잘한다. 네. 그게 관록이 있다, 노력이 있어. 고맙습니다.